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댓글까지 센스! 설날에도 방송 켜서 고마워요. 아유 뭐 고마울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. 나도 봐줘서 고마워요 여러분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니 오늘 그 얘기하다가 내가 이제 오늘 본가 이제 먼저 갔다 왔지. 엄마 전 부치시고 하니까. 근데 엄마가 그러더라고 갑자기 뜬금없이. 결혼 안 하냐? 이러길래 아이 막 이러면서 내가 머리 띵한 게 아니고 멀었지. 뭐 있는 게 없잖아 쥐뿔도. 아니 뭐 슈발 결혼하는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어 슈발 아 이거 장모님 장인어른 저 메이플 계속 존나 비쌉니다. 이럴 수는 없잖아 여러분. 아 저 메이플에서도 뭐 궁수 좋은 게 뭐 지금 베스트바인드 1등 하고 있고요. 뭐 검은마법사 이번 격파했어요. 뭐 메이플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지. 장인어른이 메이플 하시면 가능해. 그럼 어우 우리 사위 슈발 뭐 달달하구먼 지려지려 이러실 수 있지. 근데 그게 아니잖아. 뭐 상경리하는데 아우 아버님 뭐 장인어른 저는 뭐 아키인 신분 만립이고요 최초로 제네시스 무기를 모두 풀 수 있는 네 뭐 커리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래버리면 우리 사이 헤비하구먼 이러면 해주시겠지. 메이플 하신다면은 우리 사이 헤비하구먼. 형은 그렇게 말하지만 가슴 아파 진짜. 어? 야 느낌이 갑자기 너무 좋았거든? 원더벨이 한 번만 해보자. 저 500개 받았잖아 지금. 원기벨이 원래 이런 거 뜬금없이 가야 되는 거거든. 요즘 돈 잃어갖고 눈깔이 뒤집혔냐? 아니 생각해주면 고마운데 좀 이쁘게 생각해주면 안되냐? 아니 돈 잃은 것까지는 좋은데 눈깔 뒤집히진 않았어요. 눈깔 뒤집혔으면 이렇게 뒤집혔겠죠. 말이 좀 심하시네. 원더베리? 이거는 아델로 가야지 아델로. 자 한번 10개만 다 까볼게요. 10개만 존나 빨리 가는 거다. 붉은 가슴 필요 없다. 하나 고! 둘 고! 그렇지! 셋 고! 좋아 하나 떴어? 으아! 고! 고! 좋아 이거지! 두 개 떴다 끝났다 이거는. 세 개! 지렸다! 이게 느낌이야! 오케이? 이게 느낌이라고 여러분! 이게 킹끼 킹킹킹끼가 뭐야 킹 느낌. 이거는 신이 내린 이제 그 기회예요. 기회이기 때문에 자석패스 안 할 수가 없는 거야. 세 개를 준 이유가 있죠. 아 매소가 근데 잠깐 매소를 빌리면서까지 하면 이거 조질 것 같은데. 한 방에 간다 가자! 자 틀리는 거 없어 바로 갑니다 여러분! 가면 3 2 1 Nope. 안 좋아요. 뭐죠? 아 제발 서남부 갑니다. 한 방에. Nope. 아 S예요. S 한 번만 도전할게요. S니까 여기서 이제 T 아니면 P면 T 아니면 P 갈게요. 동서남북가 있을게. 크로스 가자 제발 한 방에. 이럴 수가 없지. 리스 자 리스 하겠습니다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슈바 이거 실화야? 이건 끝이야. 이거 나중에 돈 벌어서 할게요. 괜히 빚내면서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. 근데 아직 두 개 떴으면 이득 아닙니까? 이거 두 개면 빚 갚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. 딱 이걸 두 개 팔고 빚 갚으면 딱 되네. 그러면은 5만원 손해보는 거네. 이게 뭔 개짓이야. 창조 손해가 된 거네. 아깝다. 매서 구해서 나중에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. 돈 빌려준다고요? 야 이거 빌리면서 하면 의미가 없는데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안 될 것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. 될 거를 생각하셔. 될 거를. 오케이? 언젠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. 용기가 있는 자는 돈을 번다. 자 용기가 아니고 원기였다고요? 사람이라 몰라요. 그냥 첫 번째는 마음 편하게 뜨든 말든 피 뜨지 마. 아 진짜 안 되네요. 은은이 오랜만에 봤네. 은은이 이 새끼 때문에 내가 많이 잃었는데 진짜 은은이 슈발 새끼 이거. 가겠습니다. P D 아니면 됩니다. P 떠오르는 태양 아래 빛나. 원기 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메이플 형님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새해는 더 승승장구 라이즈 3차 패치 때 아주 기대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. 믿습니다. 하나 지금 고! 고! 고!
감사합니다 여러분. 자 우리 설 명절 저구와 이를 띄우면서 명절 우리 돈 빚 열심히 갚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 우리 그래도 우리 설 명절이 이날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저도 이제 한 가정 이제 가정이 한 가정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설 명절 잘 보내고 올 테니까 여러분 네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경자년 많은 좋은 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좋은 시간 즐거운 하루 좋은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여러분. 빡중 아니에요. 기분 좋게 끝내는 거예요. 기분 좋게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. 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